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엄청난 정보를 좀 알려드리는 명탐정 휴난이 출동하는 추리 컨텐츠로 또 돌아왔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극장판을 넘어 새로운 시즌이 이제 곧 등장할 예정이에요. 무려 신비 아파트 시즌 3! 신비 아파트 고스트볼 더블 X 6개의 예언이라는 시즌 3가 3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 방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거 새 시즌 정말 깜깜무소식이길래 올해 말 돼야 나오려나 싶었는데 드디어 방영을 시작을 하네요. 어찌됐든 상당히 뭔가 비장한 느낌의 그런 포스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림자 뒤에 손가락이 이렇게 있네. 귀신들이 약간 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본데요. 2020년 3월 멸망한 세상을 목격하다. 세상이 약간 종말한 상황의 마을의 모습인가 본데요. 금비의 시간 요술로 1년 뒤 미래로 가게 된 하리와 친구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돌로 굳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얘네들만 남아있는 상황인가봐요. 귀신이 점령한 인간 세상을 확인하고선 충격에 빠진다. 금비의 시간 요술로 미래를 약간 경험하고 오는 그런 상황인가봐요. 이후 현재로 돌아온 하리와 친구들에게 리온이 찾아오는데 극장판에도 안 나왔었고 한동안 리온이가 깜깜무소식이었는데 드디어 등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리온은 아이기스에서 찾아낸 예언서를 보여주며 예언서의 귀신을 막지 못하면 세상에 재앙이 찾아온다고 한다. 또 새롭게 등장하는 최종 보스에 관한 얘기겠네요. 미래에서 본 재앙을 막기 위해 귀신들과 싸워 예언을 막기로 결심한 하리와 친구들. 6개의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6개의 귀신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은 6개의 최종 보스들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캐릭터 한번 소개해 봅시다. 여기 또 뭔가 또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 따뜻한 마음씨의 생기발랄 어린여. 고스트볼 더블 X.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신비 아파트 시즌 2 마지막에 보시면은 고스트볼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거든요. 고스트볼 X가. 근데 마지막에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새로운 고스트볼의 정체는 바로 고스트볼 더블 X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달고 있는 게 새로운 고스트볼이죠. 최강림, 새로운 무기로 세상의 멸망을 막기 위해 싸운다. 강림이 전용 또 새로운 무기가 등장을 하는군요. 리온이 파리와 친구들에게 세상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담긴 예언서와 그리고 오피키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오피키언, 오피키언이 뭘까요? 명탐정 휴나 또 생각을 해보면 오피키언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시즌3의 마지막 보스, 즉 최종 보스의 이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뭔가 좀 특이한데 어떤 귀신일지 좀 궁금하네요. 얘도 신비 아파트 시즌3에 대해서 또 간단한 공개된 정보를 한번 살펴봤고 이거 말고도 엄청난 정보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더블 X의 정체 제가 또 추리를 해봤으니까 끝까지 한번 살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장난감들이 미리 공개가 되었는데요. 유출된 장난감의 모습들 한번 살펴보시면 뿅! 야! 이게 그 고스트볼 더블 X군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새로운 귀신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금비 있고요. 못 보던 고스트 피규어들이 있죠. 요번에 등장할 새로운 귀신들입니다. 고스트볼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몬스터볼 같네요. 여기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모양인데. 자, 그 다음으로는 강림이의 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전에 살펴봤었던 강림이의 새로운 무기이거든요. 그 원래 강림이의 검 굉장히 길었는데 요번에는 뭔가 좀 짧죠? 무기의 형태가 오히려 약간 단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별로 그렇게 세 보이지 않은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한번 살펴보시죠. 더블 X 고스트 컬렉션 1. 요번에 나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등장할 장난감이군요. 나오면은 제가 또 바로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살펴봤었던 이 녀석들의 이름은 바로 제일 왼쪽부터 샌드맨, 구묘귀, 악창귀. 이 동그란 거는 고스트 소환구라고 부르는군요. 그리고 오른쪽에 피규어 보관함도 모양이 바뀌었네요. 원래 파란색이었는데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샌드맨, 구묘귀, 악창귀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샌드맨은 영락없는 코어거든요. 까마귀 귀신 그 자체입니다.
구명이 같은 경우에는 이쁠 줄 알았는데 귀신 모습을 하니까 좀 징그러운데요. 악창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얘는 물갈퀴도 달려있는 게 분명히 바다에서 살 것 같은 그런 귀신이네요. 색깔도 초록색이고. 그리고 아까 봤었던 강림이의 새로운 무기 강림 테마봉인 활검이거든요. 검인데 활로 바뀌는 그런 무기인데 아 이거 옆에로 딱 하면은 이게 활로 변하나 보네요. 그러면은 이제 강림이가 원거리 공격도 가능해지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새로운 장난감이랑 한번 살펴봤고 최근에 새로운 또 포스터들이 몇 개 공개가 됐거든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공개된 두 번째 서브 포스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요요를 쓰고 있는데 요요 모습 바뀌었죠? 신비와 금비의 요요도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팔쟁이로 전직한 강림의 모습도 볼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리고 이게 가장 최근에 공개된 포스터인데요 요게 오늘 핵심 포스터입니다. 신비아파트 시즌3에 뭔가의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포스터인데 포즈 딱 취하고 있는 그런 포스터지 않냐 싶은데 여러분들 위쪽을 한번 잘 살펴봐주세요. 어? 희미하게 뭔가 귀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귀신들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일 왼쪽에는 두억신이가 있거든요? 두억신이 하늘로 승천했는데 다시 나온다고? 근데 두억신이 모습이 뭔가 이상합니다. 슬렌더맨과 벽수기도 나오고 입질쟁이랑 뭐야? 이거? 쏘갱이요? 양갱이의 모습까지 등장을 했는데 애들이 상태가들이 다 이상합니다. 어째?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게 뭘지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명탐정 휴난의 완벽한 추리각이에요. 이 정체불명의 귀신들의 비밀은 고스트볼 더블 엑스에 담겨 있습니다. 자 고스트볼 더블 엑스 장난감에 대한 설명인데요 레드랑 블루랑 같이 있고요 그리고 1번 소환구를 장착하고 거기에 피규어를 장착해서 신비를 소환한다 예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거 근데 진짜 완전 몬스터볼인데 신비를 이 소환구에다 장착하고 합친 다음에 여기에다가 고스트볼에다가 소환구를 장착하면은 퓨웅 하면서 신비를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2번 두 개 고스트볼을 합체 더블 X 고스트 소환 무려 두 개의 소환구를 합체하는 시스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스트볼끼리 합체해서 새로운 합체 귀신을 만든다는 거죠. 대박.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귀신들의 정체는 바로 합체 귀신입니다. 아마 하리랑 둘이랑 둘 다 고스피어 한 개씩 장착해서 합체시키면은 새로운 귀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을까 예 추측이 돼요. 제가 밝기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두억신이 더블 X일 것으로 이름이 추측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두억신이 모습에서 입이 안쪽에 또 있죠? 그리고 수염이 긴 게 달려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두억신이와 그리고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좀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 귀신인데 This is Manticore. 이쪽에 보시면은 벽수기가 같이 있거든요. 슬렌더맨 X, 슬렌더맨 더블 X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새로운 이름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슬렌더맨과 벽수기가 합체한 모습입니다. 입질쟁이랑 뭐랑 또 합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잘 안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진정한 모범생 끝판왕 우리 또갱이 양갱이의 합체 모습까지 와 우리 또갱이 또 떡상각이다 합체를 통해 더욱더 무시무시해지고 징그러워지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근데 얘 우리 양갱이 같은 경우는 누구랑 합체한 거죠? 감이 안 오는데 이 이빨 왠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초록색 피부 원래는 양갱이 같은 게 보라색이잖아요. 근데 초록색으로 변했다는 거는 합체한 귀신이 초록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어금니와 그리고 팔꿈치에 있는 이 뿔, 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악창귀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악창귀 여기 보시면은 이 어금니 겁나 크죠? 곳곳에 뿔이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 그리고 피부 색깔도 약간 초록색 톤인 것 같고요.
이 엄청난 포스를 뿜어내는 우리 양갱이의 정체, 양갱이 플러스 악창기의 콜라보지 않을까, 합체 버전이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은 합체 귀신이라는 컨셉이 잡혔기 때문에 뭐 새로운 귀신들도 어느 정도 등장을 하겠지만 기존 귀신들도 다시 얼굴을 많이 보이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믹스를 해서 새로운 합체 귀신을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시즌 3 떡밥들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한번 추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의견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시즌 3의 최종 보스는 누구일 것이며 과연 제가 추측한 이 합체 귀신들 맞을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네, 다음 또 뭐 정보라든지 뭐 소식들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